수요일에 오만한 인터뷰는 이분과 함께하고 있죠. 박순혁 작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은 잠잠해진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 영일만 석유가스전이요. 아, 예. 아직도 엄청 갑론을박이 뜨거워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딱 한마디로 실체 있다 없다 예스 올 노. 실체 있죠. 당연히 실체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슈를 당연히 이제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될 이슈를 이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생기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가만히 보시면 그 동해 유전에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이명박 때 자원외교는 이제 심각한 적폐였다. 그래서 이제 적폐 청산에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MBC 같은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MBC가 2018년에 그 이 포스코의 리튬 사업이 다 사기다 하는 거를 이제 PD 수첩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던 바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사기가 아니었고, 이제 올해 2·4분기 올해 하반기에 이제 그 움브레 모에르토 아르헨티나의 이제 리튬 염호가 드디어 개발이 돼서 그게 이제 대략 한 300조 원 정도의 지금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좀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 방송 내용 중에서 좀 제가 정정할 게 있어갖고 지난 방송 내용 중에서 좀 정정할 내용 이제 저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저게 이제 스텔라 브레이드 이제 그 화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것만 이제 스텔라 브레이드였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베요네타 2, 가운데 있는 거는 니어 오토마타라는 이제 다른 게임이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거는 이제 이 30대 겜돌이님이 이제 올려주신 이제 정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와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베요네타 2가 총 150만 장을 팔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크리틱 이 그 이제 저기 평점 8.9점 뭐 이렇게 지금 받았고 니어 오토마타가 총 이제 700만 장 팔았는데 이게 이제 평점이 9.1이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스텔라 브레이드는 이제 플스 평점이 9.2가 나오니까 이게 뭐 저기 되게 좋은 게임이다 하는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요거를 이제 설명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캐릭터 모델링 플러스에서 게임성까지 좋았던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꾸준하게 팔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게임 외에도 굿즈 및 코스프레 등등 캐릭터의 유리함이 장점이 되어서 지속적인 마케팅 요소로 선순환이 가능하고 이게 게임 출시 초기 판매량이 전부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이게 지금 아마 그 스텔라 브레이드 한 100만 장 정도 지금 팔린 걸로 대충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100만 장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500만 장, 1000만 장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플랫폼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그런 지적이셔서 좋은 지적이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시프트업 내용 다뤄 봤었는데 그 내용에 이제 덧붙여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게 이제 볼까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이제 석유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상식은 갖고 이 사항을 접근을 해야 이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되는데 그렇죠. 네. 보시는 분들이 석유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당장 이제 보통 석유가 이제 말 그대로 돌 기름이잖아요. 왜 돌 기름이라고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 자료는 이제 한국석유공사에서 이제 나온 자료고요. 네. 석유를 품은 지질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해서 21년 4월 22일자 이제 나온 거고 이 글은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왕지훈 교수의 글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석유가 묻혀져 있는 게 이 그 석유 매장 그 구조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이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데에 석유가 마치 이제 우물처럼 이렇게 이제 고여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고여 있는 지점, 지형을 탐사를 하는 게 좀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이 공룡이 썩어서 시체가 이제 석유가 됐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업계의 이 주류 얘기는
주로 해조류나 동물성 플랑크톤의 시체에서 기원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냐? 바다에서 생긴다는 거죠. 바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갖고 이 퇴적돼서 이제 기름이 떠다니겠죠. 바다 밑에 떠다니는데 그게 일정 그 구조 안에 갇히게 되면은 그 안에 석유가 왕창 모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 구조를 지금 이제 발견했다는 그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런 구조입니다. 이제 배사 트랩, 단층 트랩, 부종합 트랩, 암염동 트랩 같은 이런 트랩 구조에 이 이제 석유가 쌓이는 거고요. 저기 나와 있는 이제 그 맨 밑에 쪽에 있는 이게 이제 근원암이고 그 위에 덮개암이 있고 그 근원암과 덮개암 사이에 이 저류암 안에 이게 이제 석유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보통 보면은 지하수가 있고요. 지하수 위에 이제 기름 있으면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뜨잖아요. 저 이제 이 핑크색 되어 있는 저게 바로 석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를 탄화수소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안에 파보기 전에는 저기가 100% 물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지하수만. 구조는 저렇게 돼 있는데 저 구조 안에 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석유가 떠 있어야 되는데 파보지 않으면 저 위에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얼마만큼의 석유가 있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이제 최대 뭐 130억 배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최대치. 저기 이제 물이 거의 없이 저 구조가 이제 다 석유로 가득 차 있을 때를 사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되게 이제 유동적이라는 거. 다만 이제 저런 배사 트랩에 저런 이제 이 모일 수 있는 아주 그 유력한 후보지를 좀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석유가 보존된 것으로 확인된 곳들이 간혹 있었지만,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했던 거는 동해가스전. 이제 두 개가 있었습니다. 98년에 이제 발견돼서 개발된 게 하나가 있었고요. 2016년에 발견돼서 이제 2021년까지 개발돼서 지금 시추가 된 게 있었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대한민국도 산유국이었던 거고요. 네. 21년까지. 지금은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형태고, 포항 석유 탐사 단계별 담당 기관을 보면은 이제 기본 조사를 석유공사에서 하고, 그 다음에 탄성파 검사를 호주,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네. 우드사이드에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물리 탐사를 한국 석유공사에서 하고, 검증을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가 유력지다라는 물리탐사 검증만 액트지오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가 빠져나갔고 우드사이드의 자리를 액트지오가 한 게 아니고 우드사이드의 자리를 빠져나간 그 자리를 한국석유공사가 맡은 겁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맡아서 이제 관련된 이 뭐랄까 탐사하고 자료 처리하고 질조사하고 다 한 거고 마지막 최종 단계 자료 해석만 지금 액트지오사에 맡긴 거고요. 그러면은 그 액트지오사의 자료 해석할 수 있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아보리오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얼마나 이 업계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여부지. 액트지오사가 뭐 저기 법인세를 200만 원 이제 정도 체납하고 이게 중요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그, 한국 법인세도 아니잖아요. 미국이 세금 안 내는 걸 왜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여러 가지를 더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일단 그 성공률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성공률 얘기부터. 그 시추 성공률 20%면 실패할 확률 80%인데 이렇게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확률, 그 구멍 하나의 확률이 2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구멍을 계속해서 뚫는 개수를 늘리면 그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주사위를 굴렸을 때 이제 주사위가 1부터 5까지 있는 주사위다라고 치고 거기서 이제 1이 나올 확률은 5분 1이잖아요. 몇 번 굴려야지 1이 한 번이라도 나올까 하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 수학에서 이제 독립 확률 이제 계산하는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은 이제 지금 5개를 파야 되니까 총 5개를 파게 되면은 확률은 67.2%로 올라갑니다. 20%짜리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럼 67.2%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횟수를 늘리면 됩니다.
10번을 파게 되면은 대략 확률이 90%까지 올라가고요. 20번을 파게 되면은 99%까지 올라가고요. 아. 30번을 파게 되면은 99.9%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아브리오 박사가 같이 참가하고 있었던 이제 그 가이아나 그 유전 같은 경우가 대략해서 총 40번을 이제 그 셀이 파다가 실패하고 떠난 거를 엑슨모빌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개발해서 거기서 이제 대박을 쳤는데 그 대박 쳤을 때 그 핵심 그 이제 팀장이 아브리오 박사였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이제 섬유라는 게 한 번 뚫어서 안 나와요. 지금 이제 그 우리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그 바레만 그러니까 이제 보하이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텐진 앞바다에 지금 중국에서 그 해양 유전이 지금 총 2007년에 처음 발견돼갖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개발돼서 지금 총 10개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 보하이만 같은 경우도 거기는 유전이 이제 터졌는데 그 보하이만하고 지금 황해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 자료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어디더라? 네. 예. 저희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자료. 예. 예, 그거 이제 항구 있는 거 한번, 강구 있는 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요거 이제 중국하고 있는 이제 그거 한번. 예, 그거 말고요. 한국, 중국, 일본 해서 이제 다 그 사진 나와 있는 거 이제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예, 한 두 번째. 예, 요. 아니,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네, 아, 예. 큰 번 더 넘어가서 예,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한번. 큰 지도 나오면서. 예, 큰 지도 한번. 요거를 좀. 예, 예. 예. 여기 보시면. 저 왼쪽 상단에 지금 파란색 쳐놓은 거 있잖아요. 네. 저기가 바레만이에요. 아. 저기에 지금 중국 유전 10개가 발견된 거거든요. 저기에서 조금만 가면은 우리 그 황입니다. 저기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안 나올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1구역부터 해서 총 이제 그 8구역까지 이제, 8강구까지 지금 이제 다 뚫어본 거고, 뚫어도 안 나오다가 이제 6강구에서 지금 2개가 나왔고, 8강구에서 지금 이제 되게 대박이 칠 만한 그런 이제 구조가 이제 좀 발견된 거고요. 중국도 저기 2007년에 처음에 바레만에서 저거 터질 때까지 엄청난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엄청난 시도 끝에 저게 발견돼서 그때 이제 중국 그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야, 이거는 우봉이산이다. 이게 우직하게 우리가 중국 그 이제 자원공사, 그러니까 중국 석유공사에서 우직하게 이제 30년, 40년 동안 계속 파다 보니까 결국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이 우드사이드가 떠나고 한국석유공사가 지금 이거를 발견했듯이 저때도 마찬가지로 외국 메이저 업체들이 같이 시추에 참여하다가 걔들이 포기하고 떠난 다음에 중국 석유공사가 저기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호주 아까 우드사이드 떠난 거에도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렇게 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아까 엑소모빌도 예, 예. 그러고 나서 그렇소. 대박 터뜨렸다 예, 예, 예. 이렇게 얘기해 그 지금 이제 예, 운브레 모류토 같은 경우만 해도 그게 이제 300조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도 호주의 갤럭시 리소시스라는 이제 자원개발 회사가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이거 포스코한테 싸게 넘기고 떠난 거예요. 그때 포스코가 얼마에 샀냐면은 3천억에 샀거든요. 3천억에 샀는데 지금 300조가 된 거잖아요. 자원개발에서는 이렇게 이제 계속 개발하다가 실패해갖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철수하고 넘기고 갔는데 넘겨받은 사람이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의 보하이만 이 케이스하고 이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하이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분명히 지질학 구조상으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제 해외 메이저 업체들이 유전 개발 업체들이 여기에 다 뛰어들었었는데 해도 안 나오니까 아닌가 싶어서 나갔는데 이게 이제 중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도 그 유전을 가져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애국심의 차원으로 계속해서 파다 보니까 드디어 나온 거고 지금 똑같은 케이스예요. 우드사이드가 계속해서 이제 22년까지 파다가 포기하고 갔는데 한국석유공사는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산유국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한국석유공사의 그 이제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이제 이 대박 구조를 발견했는데 이거를 박수를 쳐줘야지. 아니 우드사이드 같은 대형 회사가 빠져나간 거를 이제 한국석유공사 같은 이제 피레미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냐라고 이게 저기 뭐야 똥물을 퍼붓는 거는 이거는 너무 과한 거죠. 그 아브레우 고문 관련해서도 얘기 계속 나오는데 예. 그
사이트도 안 들어가지고 저도 이래서 이거 뭐지 막 그랬거든요. 얘기 나왔을 때. 예, 예. 지금은 그런 부분들 해명됐어요? 아 그냥 그쪽이 정부에서 다 처음부터 다 해명을 한 건데 이제 말을 듣기 싫으니까 안 듣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약간 진짜 가정집처럼 1인 기업처럼 그렇게 돼 있는 구조 맞아요? 어, 그런 거 맞죠. 예, 당연히 그건 분석하는 거니까 이제 데이터는 데이터를 이렇게 모집하는 데이터를 모으는 게 이제 인력과 시간과 이제 그다음에 금액이 많이 드는 거고요. 그 모아놓은 데이터, 원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서 여기가 유망 지역이다. 여기 있겠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거는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실제로. 아니, 보통 이제 예. 그러니까 국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예, 예. 착 규모도 크고, 인력도 엄청 갖춰져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뭔가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예. 갖기 마련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큰 프로젝트를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지금 이 일의 핵심적인 거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뼈대는 한국석유공사에서 한 겁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이제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해주신 그 다섯 예, 단계 정도에서 5단계, 예. 앞단계는 다 한 거고. 예, 그렇죠. 예, 예. 그 분석 업무만 데이터 예, 분석 업무만 데이터 분석 업무만 이제 아브레오 박사한테 맡긴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용역비가 70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 모아 갖고 자기 있는 슈퍼컴퓨터 이런 거 돌려받게 집에 있는 컴퓨터 같은 거 돌려받게 돌려보면서 이제 그런 거를 최종해서 판단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업계 경력이에요. 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지금 시프트 같은 거 이거 이제 이런 거 투자해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게임 산업이나 이런 데 대한 이제 이해도가 높은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이제 용역을 맡길 수가 있는데 그럼 저한테 맡길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제 맡겨서 하는데 그럼 저 혼자 하지. 그다음에 사무실은 제가 이제 우공이산이라고 법인 있는데 그 사무실 그냥 저기 뭐야 오피스텔 하나 작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거 갖고 시비를 거는 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뭐야. 이 자원 개발의 프로세스를 아예 이제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죠. 어떻게든 이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예,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이거를 이제 정략적으로 이게 그 활용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김호준 씨나 그 다음에 이제 MBC 같은 경우가 2018년도에 그 포스코 리튬 사업 저거 사기다. 왜 저런 데다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냐고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또 이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략적인 거죠. 이런 정략적인 이런 그 프로파간다에 이제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용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지금 예. 그런 예. 그런 맥락이라서 조금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질문 드리기가 그 왜 칠광구 관련해서 이게 뭐 예. 일본 쪽에서 딱 종료 선언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이거 시선 돌리기 위해서 이거 떠뜨린 거 아니냐는 설도 있거든요. 아 예, 그거 아까 그 저기 지도 그 큰 큰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예. 아까 보시도 예, 예. 저기 보시면 저 아래쪽에 있는 조기가 칠강구예요. 네. 저게 지역적으로 사실 일본 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갖고 옛날에는 이제 이게 해양법상의 이 영토가 이제 대륙붕으로 연결돼 있는 이제 이런 걸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대륙붕상으로 보면 저게 이제 제주도의 대륙붕하고 일본 규슈섬의 대륙붕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해양법상에는 저기를 이제 옛날에가 언제예요? 1960년대입니다. 아, 네. 예. 공동 개발 구역으로 이제 같이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네. 저 관련해서 저기는 이제 심각하게 탐사해 본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뭐랄까 한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던 저 행인이 아, 여기에는 석유가 대방 묻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 정도만 한 거고요. 실제로 묻혀 있는데 저 바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계속해서 탐사를 해서 그 지역을 좁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은 저기는 전혀 안 돼 있는 데입니다. 당연히 왜 안 돼 있냐? 저기 이제 그 이후에 이게 국제해양법이 바뀌어갖고 이지 200해리 안에가 이제 자기네 영토잖아요. 저기 지금 현재 일본 영토예요. 2028년만 되면 저기가 완벽하게 일본 영토로 넘어가거든요. 저거는 개발하려면 일본 땅인데 일본 땅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저기 이거 뭐 지진파 해갖고 탐사하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저기 들어가서 좀 일본한테 좀 우리 좀 탐사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면 일본이 허락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당연히.
우리 땅에 있는 저기 이제 팔강구가 대략해서 이제 200해리 안쪽이거든요. 베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거니까. 아니 우리 땅 앞에 지금 저기 대방 유전의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발견됐는데 저걸 파야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해오던 곳은 아까 예.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6강구, 8강구 요쪽인 예, 예,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연하죠. 지금 가능성으로 따지면 이쪽에서 하는 게 경제성에도 맞고 확률성에도 높고. 그러니까 경제성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그 앞바다에 와갖고 시추를 하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일본 앞바다에서 규슈 앞바다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시추 작업을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게 지금 팔강구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이거는 진짜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그 이제 가야나 그 광구하고 같이 이제 네. 나와 있는 그거 자료 하나만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구조가 이 가야나하고 너무 많이 좀 닮아 있어요. 네. 예, 이겁니다. 예, 가야나 유전과 이제 되게 닮았다는 거고요. 이 가야나 유전도 보시면은 1975년에 시작해서 40년 지나갔고 2015년에 첫 유전이 발견됐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쉘이라고 그 이제 로얄 더치셀이라고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네. 우드사이드는 잽도 안 돼요. 그 회사가 포기하고 나간 자리를 엑스모빌이 단 1달러에 사서 개발해갖고 1년 만에 성공한 거고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우드사이드가 빠져나간 자리를 한국석유공사가 인수를 해서 지금 1년 만에 성과를 낸 거잖아요. 이런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네. 가야나 유전이 어떤 느낌이냐면 가야나가 베네수엘라 옆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는 엄청나게 유전이 네. 많이 나오는데 가야나는 왜 우리는 안 나오지? 이렇게 돼서 찾았는데 40년 동안 찾았는데도 못 찾았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던 찰나에 터진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지금 중국 발해만에 저렇게 10개나 유전이 터졌는데 당연히 우리도 열심히 찾아가고 터뜨려야죠. 그러면요. 예. 지금 이거 종목들 너무 막 흐름이 혼란해서 예, 예. 우리가 딱 뭐 하나 살펴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진짜 실체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럼 예, 예. 그거 관련해 살펴볼 종목이 있다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셔야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이 이제 미얀마 그 해양 가스전 개발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해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석유공사에서 이제 민간 기업하고 같이 코옥을 해갖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가장 저 우선순위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일만 석유가스전 관련해서 박수정 작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